안녕하세요, 안솔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영웅은요, 매의 눈으로 적을 저격하는 영웅 제르딘인데요. 카오스 온라인 내에서 유일하게 총을 사용하는 영웅 제르딘에 대해 알찬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? 제르딘의 첫 번째 스킬은 다리 속의 스킬입니다. 정밀한 사격술로 적의 다리를 쏘아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스킬인데요. 적에게 피해도 입히고 이동속도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스킬이에요. 이 스킬을 사용해서 적이 근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필승이겠죠? 가자! 나는 시딩! 가자! 오르트러스! 오케이! 거기! 제르딘의 두 번째 스킬은 연사태세 스킬인데요. 연사태세 스킬을 사용하면 지속시간 동안 이동속도와 공격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. 또한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추가적인 마법 피해도 입힐 수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많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? 넘어지겠어. 제르딘의 세 번째 스킬은 매의 눈 스킬입니다. 매의 조각상을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시야를 확보하고 은신한 적 영웅까지 감지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입니다. 상대팀에 은신하는 영웅이 있을 땐 미리미리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? 가자! 오르트러스! 제르딘의 마지막 궁극 스킬은 저격태세 스킬입니다. 저격태세 스킬을 사용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대신 은신 상태가 되고 공격 사정 거리가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. 게다가 일정 확률로 아주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매의 눈의 저격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? 지금까지 제르딘에 대한 알찬 정보 소개하였는데요. 제르딘은 시야를 확보하고 자리를 잘 잡는 것이 무척 중요한 영웅이니 모두 조심해서 플레이하자고요.